어서오세요. 저 진짜야 만들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제 걱정 따윈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자, 그건 그렇고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뻔하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블랙으로 채팅했습니다. 일단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마스크 쓸때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시니어들.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거 웃기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 쓰나 마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다 먼지 이런 거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 자.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마스크를 뭐,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고,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엔 가죽 자켓 입기가 딱 좋습니다. 가죽 자켓은 블랙 아니면 브라운입니다. 뭐, 화이트 가죽 자켓, 뭐, 노란 가죽 자켓, 뭐,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블랙 아니면 흰색. 중고로 시세 쳐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죽 자켓도 블랙 아니면 브라운이에요. 자, 일단 이 완연한 봄 날씨에 가죽 자켓 입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 자켓 일단 눈에 띄는 거를 일단 제가 하나 꺼내봤어요. 60에서 70년대 쇼트. 이 라벨이 또한 나름 레어더라고요. 쇼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캇. 쇼트. SCHOTT. 브로스. 자, 요거. 670년대 쇼트 가죽 자켓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죽 자켓 입은 날이 며칠 안 돼요. 엄청 덥거나 엄청 추운 날들이 많고, 이렇게 가죽 자켓 입은 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죽 자켓은 몸에 맞게 입어야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크게 입거나 그러면은 태가 안 나더라고요. 뭐 주로 라이더들이 많이 가죽 자켓을 입는데, 굳이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이런 디자인 막 무난하잖아요. 막 D형에다가 막 사선에다가 막 그렇게 과한 디자인이 아니라 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입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블랙을 막 입술 피어싱하고 막 입술 막 피어싱하고 막 이마에도 막 문신하고 막 목에도 막 온몸에 팔막다 문신한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 위 아래 신발 모든 거다 블랙으로 다 통일해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그거야. 문신족들은 블랙이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내추럴하게 즐길 수 있는 블랙. 뭔 말인지 알죠? 자, 블랙 레더 자켓에 쇼트, 브러스, 스캇, 60, 70년대 자켓을 매치해봤습니다. 자. 뭐, 이거 카라 세우고 안 세우고는 본인 마음이고요. 아주 가죽 자켓 입기 날씨가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요 가죽 자켓 말고 또 블랙이 하나 또 눈에 띄어가지고 또 어딘가 또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저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는데, 아 모르겠어. 일단 눈에 띄는 거 요거는 뭐랄까 WWE 2차 세계대전 루트르바페 저먼 독일 공군 레더 자켓입니다. 자, 요 놈도 한번 입어볼게요. 요 놈은 뭐랄까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리리 지퍼나 이런 거 부자재는 아주 좋아요. 뭐 스위스 각인돼 있고 리리 지퍼나 안감, 뭐 코튼 이런 거 봤을 때 디테일이 아주 좋아요. 이게 뭐랄까 고급 리프로 같아요. 자, 요 놈도 한번 입어볼게요. 월드 R 저만 더블 더블 E 루트로 바페 에어포스. 가만 있어보자. 바지는 왜 맨날 똑같은 거 입냐고요? 요즘 이제 코듀로이 무인화도 이제 며칠 안 나왔어요. 요즘 그리고 코듀로이 요놈 에이징 시키는데 맛들려가지고. 자, 한번 지퍼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후크를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된 거는 사실상 이렇게 하고 다니기는 힘들어요. 이거 바보 같아요, 이거. 특히 A2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머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간단한 뭐, 뭔 말인지 알죠? 뭐 간단한 것만 이렇게 집어넣지 뭐 이거를 뭐 손실없다고 주머니 넣고 이거 주머니 없어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뭐 A1이나 A2 자켓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머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일단 2차 대전 독일 공군 루트루바페. 일단 주머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지에다 해서 일단 입수를 했습니다. 자, 뭐 오늘은 일단 뭐 블랙 자켓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뭐 브라운 자켓도 앞으로 차차 올릴 겁니다. 가죽 자켓 요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렇게 시시한 놈 아닙니다. 자, 진짜 야마들을 쭉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 완연한 날씨가 풀린 이 봄날 가죽 자켓들 어떻습니까? 자, 그럼 진짜 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켜볼 거예요. 그럼 부디